집주인의 정체는 바로 배우 김영자. 두 분은 어떤 인연이 이렇게 있으신 거예요? 53년. 우리가 그렇지? 그렇지. 내가 그렇지. 70년에 방송 들어갔을 때 언니가 우리 선배였으니까 그렇지. 그때부터 인연이야. 그럼 그렇지. 말도 못해. 동생 같았어요. 말도 못해 인연이야. 내가 언니 이 사진을 갖다가 언니 사진 모르지 이게 한 거의 50년 전 사진이야. 언니하고 찍은 사진. 오. 50년 전 사진? 볼래? 이 사진이? 이게 언니고 이게 나야. 이거 언니야. 와. 야, 너도 몰라보겠고 나도 몰라보겠고. 전원 전이지. 와, 글쎄 말이야. 이젠 추억의 한 장으로 남은 네 배우의 꽃 같은 시절. 언니 이거 내가 재배한 거야, 여기서. 아니, 조개를 그 심은 거 어떻게 찔끔 먹어, 쬐끔해도. 와, 아, 그래. 서울임을 위해 김영자가 준비한 건강 밥상이 차려졌습니다. 사실 여배우로 만나기 훨씬 전부터 인연이 있었다는 두 사람. 옛날에 우리 이모 원효로 살 때 거기 같이 옆집 살아가지고서 얼마나 이뻐했는데 우리 사촌 오빠들이 예. 서울이미는 아직도 이쁘더라. 옆 동네 살아가지고. 맞아, 그랬어. 너무 옆 동네 살 때, 네. 학교 다닐 때부터 이뻤다는 거야. 지금이야 뭐 다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늙었지만은 그 오빠가 근데... 만나면 꼭 그렇게 언니 얘기를 물어봐. 아이고, 내가 중학교 때인가? 그렇지? 70년 전. 아유. 그러니까 1960년대 맞아. 초반 얘기인가 봐. 근데 네 그 사촌 오빠들은 내가 기억해. 그지? 그때. 김영자를 만날 때면은 풋풋하고 꿈 많았던 학창 시절로 돌아가는 기분이 든다는데요. 후배 김영자를 기억하는 배우 서울임은 어떤 사람이었을까? 하여튼 언니는 성격이 항상 무슨 역할을 맡으면 음전하고 얌전하고 아씨 같은 그런 역할만 했지. 50몇 년 동안 그런 역할만 했지. 그런 역할 주니까 할 수 없이 그런 거 하는 거지 뭐. 언니 성격이 그러니까. 참 막 이런 역 주면은 내가 그런 역할 막 하겠어? 성격이 그런데? 성격이 어때서 그러냐? 언니 이거 봐. 그래. 이러고 웃잖아. 아, 웃는 거야? 그거야 뭐. 그런데도 끼는 있어갖고. 끼가 있지. 음악 만나면 몸이 이래지잖아. 내가 지난번에 언니가 한 연극도 내가 하는데 요새 하는데 언니가 이래. 내가 했던 연극을 네가 해? 내가 했던 역을 네가 하는 거야? 근데 이제 언니 한 역할하고 같은 역할인데 틀린 거야. 연극에서? 거기서 이제 노래 부르는 게 있어. 언니는 했는데 참을 수가 없도록. 야, 내가 지금 너같이 그런 표정은 아니다. 그럼 해봐봐. 이러지 않았어. 이 가슴이 아파. 그러니까 나는 참을 수가 없.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틀린 거지. 이봐, 웃는데도 지금. 공통점이 많은 두 사람. 김영자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크게 아팠던 탓에 한동안 연기를 쉬었었다고 합니다. 나도 연기를 거의 한 10년 안 했지? 나도 안 했어. 나도 이 다리 수술하고 나서 이 전신마취 하고 나니까 이게 대사 외우는 게 조금 안 되더라고. 그치? 언니도 그 수술한 다음에 수술하고 다음부터보다도 하여간 나이 먹고 한동안 쉬었잖아. 한동안 쉬었다가 지금 이렇게 대리보 막 긴 대사들을 하는 거 보면 아우 저거 어떻게 다 저렇게 해서 할까 이랬어. 내가 옛날에 겪었던 거는 생각 같은보다 하여간 자신이 없을 것 같아. 연기는 하고 싶지? 마음이 하고 싶지. 아, 이제 흰머리 할머니니까 뭐 할머니한테 뭐 대사 많이 주겠어? 길게도. 그런 생각하면 할 수는 있어. 그러면 내가 이러고 사진 갖고 그러지. 해야지. 좀 뭐 지금 뭐라 그럴까? 얌전하게 외우는 거 말고 쿵쿵 착착 쿵쿵 이런 걸로 해야지. 나도 뿡빡빡한 거 하고 싶어. 내 끼가 많은데 억제하고 살았을까. 다시 현역으로 활동하는 김영자를 보며 배우 서울임으로 대중 앞에 다시 설 용기를 얻었습니다.